주일 10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젯밤 좀 늦게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오사카 고베 지역에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왔고요. 우리 선교팀들은 아직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고, 제가 어제 토요 예배 참석하지 못했지만 토요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60여 개 교회로 흩어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정말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흩어지셔서 이곳저곳에서 사역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이곳에 와서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조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 힘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힘이 되어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단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시고요. 우리 지금 흩어진 모든 분들, 아마 일본에 있는 팀들도 이 10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미디어 교회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자료들이 도움이 좀 되세요? 격하게 좀 긍정을 해주세요. 도움이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쌓여지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설교를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게 되는 이열치열 부흥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시즌에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부흥회로 갑니다. 여러분, 두 주 동안은 토요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네 번의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매번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몰라요. 한 분의 선교사님, 한 분은 해외에서, 한 분은 국내에서 부흥회를 하는 다른 세 가지 색깔의 다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자, 오늘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 또 그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아, 아는 이야기, 그래서 반가운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이 골리앗과의 전투는 다윗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영웅으로 등장하는 데뷔전 같은 그런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골리앗을 무찔러 싸워 이긴 다윗의 믿음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의 대지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곰과 또 사자와 싸웠던 그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죠. 오늘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싸움을 했던 그곳을 엘라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블레셋에는 아주 유능한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골리앗입니다. 옛날에는 아무튼 장수 둘이 딱 붙어서 싸워서 장수가 이기면 전쟁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이 골리앗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한번 띄워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2m 93cm입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오늘날로 얘기하면 57kg입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월 철 600세겔 7kg이며 방패를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방패를 든 자가 따로 있고요, 그는 7kg 정도의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그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저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두 사람이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만으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축되었고요, 아무도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사무엘상 17장 11절과 16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쭉쭉쭉쭉 내려가서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싸우자고 40일 동안 나가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일 동안 숨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전쟁은 생각이 안 되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획과 각본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쟁 역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싸우게 된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중요한 모멘텀,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룩한 불만족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불만족. 사람들은요, 무언가 움직여가야 하는 동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불만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불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은 별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만족이 아주 나쁜 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거룩하게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 거룩한 불만족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우리 나라를 향해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불만족이 생기면 애국자가 되는 거고요. 나쁜 사람, 못된 놈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을 바라보며 불만족이 생기면 의협심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대하여 불만족이 생기면 소명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불만족이 생기게 되죠. 거룩한 불만족이 시작되면 인간의 계산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은 계산하고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 못한 이유는 그들은 계산했기 때문이죠. 이게 승산이 없는 겁니다. 계산을 하면 우리들이 하지 못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즘 MMA라고 하는 이종격투기가 참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MMA, 그 이종격투기를 혹시 보셨나요? 그 싸움하는 걸 보면 정말 싸움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고요. 특별히 잘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체급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이 벤탄급이 헤비급을 이기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씨름 영상 한번 봅시다. 저걸 보시면 한 방에 이해가 됩니다. 골리앗이 있는데 다윗이 싸우러 나갔을 때 사람들이 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들었다 놓으면 싸움이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체급을 뛰어넘어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싸움의 방식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혹시 2년 전에 아주 세계적인 대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메이웨더와 맥그리거, 이완 맥그리거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메이웨더는 그 당시에 49승을 기록하고 있는 천부적인 권투 선수였고요. 맥그리거는 MMA 2종 격투기에서 세계 챔피언을 지낸 사람. 두 사람이 격투를 하는데요, 그 격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메이웨더가 이기고 그는 50전 전승을 기록하게 되죠. 10라운드까지 가서 맥그리거는 TKO로 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만도 훌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는요, 두 사람의 싸움의 룰이 권투 룰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맥그리거는 절대로 이길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싸움을 하는데요, 누구의 룰로 하느냐, 싸움의 방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3절, 바로 이런 싸움의 다른 방식, 체급이 다른데 다윗이 골리앗과 나 싸워서 싸움을 하겠다 했더니 33절에 사무엘상 17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금 싸우겠다고 하는 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거죠. 너 상대가 안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싸움의 현장 엘라 골짜기에서 커다란 골리앗과 조그마한 다윗이 싸우는 이 엘라 골짜기의 상황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몇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엘라 골짜기 같다는 겁니다. 자, 엘라 골짜기는 어느 나라 땅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우리가요 이스라엘 편에 이스라엘 땅에 서 있지만 적군은 우리를 바라보는 곳에서 역시 진을 치고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서 있어도 적군은 우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결단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저 모욕을 참으며 치사하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들의 삶에는 늘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라 골짜기에 있어도 이스라엘 땅에 있어도 적군은 우리를 향하여 늘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 거죠. 두 번째, 엘라 골짜기에서 맞이하는 싸움은 세상의 싸움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골리앗의 싸움 방식이 있고요 다윗의 싸움 방식이 있는데 17장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싸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가 가진 칼과 창과 단창이 있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싸운다.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우리들의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로 우리들을 조롱할 때 우리는 돈으로 이기거나 명예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싸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거룩한 불만족을 세상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지훈 집사가 여기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냥 특송한 사람, 애 아버지인데 총각까지 잘생겼다 뭐 이런 정도? 근데 저 가정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참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일산에서부터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토요일 주일 봉사를 합니다. 새벽 예배에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빠지지 않습니다. 사업체도 일산에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들에게는 아마 세상의 방식이 아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지훈 집사 한 사람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할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 삶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다윗에게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의 큰 형 엘리압이 이야기합니다. 너 잘난 척 하지 말아라. 거룩한 불만족을 그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난 척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 역시도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러 싸움터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의 형들의 도시락을 싸다주는 심부름꾼 정도로 다윗을 보냅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나오겠다고 싸워서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사울왕은 다윗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 거룩한 불만족이 들어왔을 때 세상이 우리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거룩한 불만족은 이 가슴에 불을 가진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네 번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을 물리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나 세상적인 힘과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아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데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가요? 아니, 뭘 가지고 나가요? 물맷돌 다섯 개, 시냇가에서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조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물맷돌을 우리는 그냥 놀이에서 쓰는 새총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물맷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맷돌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묘하게 저 수박이 이렇게 머리로 상상하지는 마세요. 골리앗의 머리를 맞추죠. 거기까지 됐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들은 이야기로는요, 지금 저 한 사람이 저기 던지는 게 한 시속 한 200km 정도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동들은요, 돌을 하나만 끼운 것이 아니라 세 개에서 다섯 개들을 놓고 연속으로 던졌답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난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권력 지향적인가요? 돈과 권력,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들이 나가 싸우는 이 물맷돌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방식, 그 힘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맷돌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싸움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을 돕지 않고 방관했던 많은 사람들, 그의 장형 엘리압,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조롱했던 사람들, 제가 잔 맥스웰의 열매 맺는 지도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인데, 사무엘상 17장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자, 요걸 제가 설명할게요. 마이크 볼륨을 조금 키워줘 볼까요? 제가 지금 말하기 힘이 드네요. 자, 이 존 맥스웰의 책에 보면, 잘 들리세요? 제가 조금 작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존 맥스웰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 아무도 다윗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나가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딱 치는 순간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다윗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다윗 혼자 그 많은 골리앗 백성들을 다 쳐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관자였던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의 목을 베는 순간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의 동역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엘라 걸작기에서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불만족이 들어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동의하거나 우리를 돕지 않지만 우리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동역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승리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기 시작할 때 주변에서 돕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우리들이 승리한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억하세요. 거룩한 불만족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다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그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불만족과 사명을 세상이 다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다윗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다른 시선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 대지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는 것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쟁에서 엘라 골짜기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승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갈 때 금이 환영할 때 이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은 그들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감정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심이 없습니다. 그냥 보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에서 몇 주째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도 그 직분에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아니 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 악행을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울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버림받는 사람이 머무는 그 자리가 불행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자신만 모르고 있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자존감을 상실합니다. 자존감을 상실하면 하나님을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잃으면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이건 제 간증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 저는 정말 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참 많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저는 머리 빠진 것에 대해서 제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것을요, 은혜 받은 후에 한 방에 다 말려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머리숱이 많은 남자들을 보면 불쌍했어요. 제 친구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여행도 하고 하면서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오면 머리숱이 많은 목사님들은 되게 단정하게 다니고 때문에 뭐 2대 8 이렇게 가르마를 타고 이걸 다 뭐 칙칙칙 해서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저보다 한 10분 정도는 먼저 나와서 머리를 정리합니다. 저는 여유 있게 나와서 그 모습들을 보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입니다. 평생을 저보다 10분 정도를 매일 제가 보기엔 낭비하며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아세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제 외모에 대해서, 이건 누군가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적의 용모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질투와 시기, 자존감이 무너지면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우리의 사역도 늘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다윗의 문제가, 이 사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의 비교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질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실명을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 유명한 영화배우인데 안성기 씨라고 벌써 몇 년 전입니다. 같이 이렇게 목욕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욕, 이렇게 파우더룸에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감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60대 안성기 씨의 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육이요, 몸이 군살이 하나 없는 거예요. 제가 옆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몸이 좋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안성기 씨 하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참 좋은 겁니다. 저는 그때 제가 그 사람의 몸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나는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묵상했던 팀 가운데서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려줬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가 복근 있는 남편 가져보는 게 소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TV를 바라보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나와 전혀 닮지 않은 연예인을 바라보면 잘생겼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남편은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신 삶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들의 사명으로, 거룩한 불만족으로 우리들에게 소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비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데,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존감이 사라지니까 다윗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18절, 사무엘상 1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And from that time on,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게 주목해 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 보기 시작하는데 그 주목이 뭐냐면 질투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할 때 사울에게 찾아온 감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질투의 감정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질투의 감정이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울을 바라보며 다윗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사울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들이 정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다윗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울의 문제를 우리들이 보아야 된다. 만일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를 질투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를 그의 부하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았더라면 그는 다윗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일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거두어 가셨으니 이제 이 사명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보았다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에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면 그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면서 뭐 단식, 복식, 저는 뭐 테니스도 좋아하고 탁구도 좋아하고 하는데 단식을 할 때도 있고 복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단식을 할 때는 적이었던 사람이 복식을 하면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 우리나라 그 골프 그 여자 그 우승하는 경기에서 그 해설자가 이런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대개 골프에서 사람이 잘 치면 하는 말이 있답니다. 굿샷이랍니다. 그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이 잘 치면 굿샷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직하게 말해서 상대방이 잘 쳐서 마음이 기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 굿샷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골프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또 이런 예가, 당구도 예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당구를 치면요, 저는 뭐 당구도 좋아했으니까 같이 이렇게 치는데, 대개 저희 학창시절에는 진 사람이 게임비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죠. 이 당구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여자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이렇게 쓰리 쿠션을 치든지 아무튼 뭐 사구를 치든지 탁 쳤는데 공이 딱 맞아야 되는데 아깝게 딱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당구장 용어인가요? 그냥 우리 쓰는 아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깝이. 아깝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깝이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초크칠을 합니다. 자기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일 땐 진짜 아까운데요,
그 사람이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기쁘고 그 사람이 잘하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만일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부족한 것을 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이 일을 바라보는 사울 왕과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것을 바라보며 그를 축복하죠. 요나단과 다윗은 평생 친구가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하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당신은 왕정시대였으니까 사울 왕이 죽으면 누가 그 자리를 잇겠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큰 아들입니다. 게다가 요나단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질투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지 않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 나이 많은 사람이 요나단이고요, 이렇게 안겨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굴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얼추 한 20년가량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 당시에 사울왕은 됐습니다. 60대였고요 요나단은 40대였고요 다윗은 20대였습니다 우정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보고 우정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실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요나단은 다윗을 축복하고 적극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들의 우정은 공동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역자로 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하나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요나단은요 다윗과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사무엘상 14장에 사울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잘 주목해서 보세요. 그 다음 절을 또 하나 읽을 텐데 여러분들 매치를 해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 말과, 여러분 보세요, 요 말과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울 때 한 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지금 요나단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할 때 한 말과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나가 싸우려고 했을 때 그 말이 동일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그의 적으로 보았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감싸주고 그를 숨겨주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가면 우리가 나누게 될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요나단은요 전투에서 죽습니다. 사울왕과 함께 죽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있는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아들 므비보셋을 돌보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우정은요, 비록 요나단이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우정이 이어져 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엘라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엘라 골짜기가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 특징등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지만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조롱할 수 있고요,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죠. 그런데 그 승리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승리로 인하여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승리한 인생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핍박의 시간들을 걸어가며 사울과 같은 사람도 만나고 요나단과 같은 사람도 만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주변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행복한 것은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들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소명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비록 우리들이 승리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가장 소중한 우정을 얻고 기억할 만한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에 참 복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동역자 요나단이 있나요? 다시 바꾸어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인 요나단이 되어주셨나요? 그를 기뻐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 오늘 이 엘라 골짜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사람 요나단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 요나단이 되었는가?